한국불교의 수건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과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등을 발언하는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 불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에 공감하는 종단 복지시설과 일선단위 사찰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 선포식 이후 불사에 참여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와 어린이집 원장협의회, 자원봉사단 등 세 단체 대표자들은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만 명 동참을 약정했습니다. 불교 복지 종사자들이 백만 원력 결집 불사에 발벗고 나선 것은 특히 불교 전문 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만 원력 결사의 큰 원력, 뭐 아마 종단사의 하나의 기적이 역사를 만들 거고, 저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 전 직원들 아마 동참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지난달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선포식에서 조계사와 봉은사가 각각 10만 명 동참을 약정한 데 이어 개별 사찰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 수도사는 후원금 2천만 원을 종단에 기부했습니다. 평택 불교 사암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수도사 주지 성인 스님의 동참은 지역사회 사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회장 소임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만 원력 결집도 우리 포교 현장 최일선에 뛰고 있는 주지 스님들이 앞장서는 게 원력 결집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계종은 하루 100원 이상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과 계룡대 영해 법당 건립 등 한국 불교 수건 사업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탈 종교 등의 시대적 난제 속에서 미래의 불교를 열어나갈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사부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또 난치병 어린이들 대사회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도 뭐 제일 값어치 있게 만여 명을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회박식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최근 부처님 오신 날 봉축사와 조계사 초하루 법문에서도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취지에 종단 구성원과 사부대중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